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사실 연금 관련된 거는 사실 들어도 어렵고 네. 항상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고 네, 조금 전에는 우리 자영업자, 법인 혹은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을 위한 퇴직금이죠.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직장인의 퇴직연금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돈 워리 투자 백서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혹시 대표님은 저 노란 우산 공제? 네, 노란 우산 공제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 네. 아, 저도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소득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거든요. 예, 예, 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뭐냐면 세액공제는 소득의 차이가 크게 없이 예. 돌려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세금으로 깎아주는 거 바로. 그렇죠. 바로 돌려주는 거니까. 예. 근데 원래 연금저축도 옛날에는 소득공제였거든요. 예. 2014년 이전까지는. 근데 이 소득공제가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죠.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똑같이 한 달, 1년에 500만 원 납입을 해도 네.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너무 부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네. 그래가지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노란 우산 공제는 아직 소득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아.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저도 이제 와이스트릿이 스타트업이어서 네. 이거 가입을 해야겠네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직장인분들을 위한 퇴직연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들어도 헷갈립니다. 네. 이게 좀 종류 몇 가지부터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시작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네. 퇴직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DB형, DC형, 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재직 중에는 DB형, DC형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퇴직 이후에는 IRP 계좌에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형은 Defined Benefit,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확정 급여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 세대의 퇴직금 제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면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네. 자, 그럼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전체 퇴직금이 싹 올라가니까. 예.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 DB형 가입자들은 따로 뭐 내가 퇴직금 운용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운용 수익률이 낮다? 이것도 사장님이 고민하실 내용이지 종업원들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DB형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DC형이 뭐냐면 DB형으로 있었더니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퇴직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금 자꾸 이제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까 네. 노후에 연금 활용이 안 돼가지고 국가가 DC형을 만들어서 확정 기여형. 네. 이거는 내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달 또는 매년 급여를 지급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을 하고 끝나요 그냥. 그러면 대신에 이제 종업원들이 그걸 개별적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연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겠죠. 개인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용어가 어려워서 DC형. 네. 그러니까 이대호 씨, 홍길동 씨처럼 네. 개개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렇게 해서 외우고 있습니다. 쉽게 외우게. 안 그러면 계속 까먹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네. DB형이냐, DC형이냐 때에 네. 따라서 이게 좀 유불리가 좀 갈리기도 하나요? 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DB형이 그냥 유리하다고 봐요. DB형이요? 예, 예. 왜냐하면 종업원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네. 그러니까 내가 승진을 할 수 있고 급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그냥 DB형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물론 이제 회사에서 DC형으로 의무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DC형을 하셔야 되는데 DC형은 내가 직접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DC형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냐면 임금 피크제. 네. 왜냐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기간 동안 오늘이 월급이 아. 제일 높다. 그러면 오늘 내가 퇴직하는 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급여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보기 때문에 네. 내가 1,000만 원일 때 퇴직금 받는 거하고 500만 원일 때 퇴직금 받는 거하고 반토막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임금 피크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임금 피크 시점에 DB를 DC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네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임금 피크 들어가기 회사가 다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게 그러면 이제 DB형, DC형하고 네. IRP라고들 많이 하는데 IRP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도 네. 좀 알려주세요.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네.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네.
자, 이거는 원래는 뭐냐면 이제 DBGC로 내가 이렇게 재직 중에 돈을 굴렸어요. 근데 이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일시금 받아서 다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국가가 그럼 연금으로 받으세요라고 해서 퇴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든 게 IRP 계좌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연금을 모아두는 새로운 바구니 같은 계좌. 그렇죠. 네. 원래는 퇴직 후에. 그러니까 퇴직하는 날 만들어서 그 계좌에 돈 받아가지고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늦게 만들면 안 되니까 국가가 재직 중에도 만들어라. 네. 재직 중에 만들어서 추가로 개인이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드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퇴직금에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되냐. 네. 이런 고민하신 분도 계신데 퇴직금은 IRP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내가 일시금 받아서 내 개인 계좌로 퇴직금 다 받아오면 네. 퇴직하는 날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고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그 비싸죠. 네, 이게 퇴직소득세가 뭐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 약간 좀 저렴하거든요. 네. 그런데 얘를 IRP로 넣어서 거기서 일시금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내 아들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할인해 줄게.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퇴직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유인하는 혜택이고요.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걸 내가 일시금 받냐 안 받냐의 문제는 뭐 IRP로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아니라 네. 결국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일시금 받으면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제가 뭐라 될까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은 일시불로 가져가는 것보다 진짜 이건 원래 노후 대비자금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IRP에 담아놓고 굴리세요. 맞습니다. 약간 이런 방향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럼 세제 혜택이면은 네. 상당히 조금 매력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보면은요. 네. 세제 혜택이 내가 내야 될 세금을 IRP로 받게 되면 안 내잖아요. 네. 당장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굴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과세 이연. 세금을 늦게 내고 그걸 굴릴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세율이 혜택이 이제 인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사실 이거는 또 퇴직소득 세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혜택이 좋다 안 좋다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네. 일단 퇴직소득 세율을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의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입니다. 네. 오래 근무할수록 또 퇴직금액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요. 예를 들면 20년 근속을 했는데 퇴직금이 1억이다. 네. 이분들은 퇴직소득 세율이 3% 이내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1억 받아 나오면서 세율은 300만 원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거죠. 네.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할인을 받는다. 퇴직 IRP로 이전을 해가지고. 네. 그럼 30% 할인 받는다 그러면 내 아들 세금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을 할인 받으면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10년을 근속하셨는데 좀 연봉이 높으셔가지고 퇴직금이 5억이다. 네. 이런 분들은 실제 퇴직소득 세율이 한 20% 넘게 나오거든요. 그럼 5억 받으면서 1억이 세금입니다. 아하.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IRP를 넣어서 30%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1억의 30%인 3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굉장히 크게 유리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을 것 같으면 네. IRP로 가는 게 뭐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유리하죠. 보면 네. 되겠네요. 근데 사실 IRP라는 게 네. 여러 금융회사들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증권사, 보험사, 네. 은행 어디서나 네. 다 가입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사는 이제 IRP 가입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판매사다. 판매사다. 예.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내가 뭐 신라면을 먹으려고 갔는데 뭐 그게 뭐 롯데마트에는 있고 다른 마트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디 가든지 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내가 상품들 다양한 예적금도 있고 투자 상품도 있고 뭐 그런 상품들을 내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입을 하든 큰 차이는 없다.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인데 네. 본인이 뭐 이 안에서 금융 상품도 뭘 담을지 막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네. 아예 전문가에게 이걸 맡길 수도 있습니까? 네. 다들 뭐 전문가에 맡겨서 퇴직연금 네. 전문가에게 내가 어떤 걸 추천 줬습니까? 추천받을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추천해준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실력에 따라 차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제에서 열심히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펀드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인덱스 평균에 수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추천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수수료. 사실 IRP 계좌가 관리나 운용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적게는 0.2, 많게는 0.5가 되거든요. 예. 자, 그럼 내가 매년 0.2에서 0.5%를 내가 수수료를 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걸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직접 운영을 해서 수수료를 좀 낮추고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조금 주의해야 할 점. 그냥 네. IRP 가입만 하면 나중에 이게 연금으로 다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네네. 사실 그리 간단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IRP 연금 수령하는 것도 되게 고민하시는데요. 그냥 네. 인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출. 사실 말이 연금이지 인출이기 때문에 내가 빼고 싶은 만큼 빼 쓰시면 됩니다. 그냥. 은퇴했을 때. 은퇴했을 때. 네. 그런데 국가는 일정 한도 약 10년으로 나눠받으라 그랬으면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한도를 넘어서 많이 인출하게 되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다 내라 이거고 네. 그 한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금을 절세해서 30% 40%를 할인해 줄게 이거기 때문에 내가 인출할 때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실제로 퇴직 소득 퇴직연금 받으실 때 이걸 받으면 내가 다른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내야 될 세금만 내는 것이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이제 분리가 돼서 분류과세가 되냐. 네, 그렇습니다. 예.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2부 시작할 때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0330님이 금요일날 성공예감 2대 5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로 됐네요. 오늘 로또 복권 사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로또 복권 1등, 2등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성공예감 2대 5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돌아오겠습니다.